누가 자꾸 저를 쫓아다녀, 계속. 이게 경호 차량인지, 뭔지, 막 어떤 사람들은 나보고 정신병자라고 댓글 쓰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정신병원에 가봐야 된다. 누가 너를 쫓아다니냐. 막 이렇게 댓글 쓴 것도 봤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어저께 방송을 끊고 쫓아다녀. 그러면 도대체 그 차량은 누구 차량일까? 라고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내가 지금 물어볼게요. 어저께 저 따라다니는 차량이 이거거든요? 7710? 내가 물어볼게요. 제 방송을 보고 계시래요? 선생님! 네, 지금 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저 왜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 영등포 경호 담당. 네, 지금 이 차예요. 어저께 저 따라다닌 차가.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가서 보니까 제 방송을 보고 있더라고요. 앉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경호 팀장한테 전화를 하는 것 같아요. 아, 궁금하면 나 못 참어. 아, 저분이 뭔데, 누군데 나를 쫓아다니냐고. 내가 이런 거 정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아마 깜짝 놀랐을걸? 내가 못 찾을 줄 알았지?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상황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저는 윤석열의 출근길이 궁금한 거지,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 해를 가하거나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고 싶지도 않고. 대통령이 몇 시에 출근하는지,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협에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금 대한민국이 안보에 위협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과연 그러면 대통령은 몇 시에 출근을 할까 궁금하죠. 그래서 지금 그거를 찍는 거지 다른 건 없습니다. 지금 저기 보면 7710의 차량이 걸렸잖아. 이제 나한테 걸렸으니까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정보경찰이 또 이쪽으로 오다가 저를 보고 또 가네요. 안녕하세요. 여기 있을게요. 빨간색. 빨간색 안쪽, 유튜브 빨간색 안쪽. 왜요? 그러면 저희가 제지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저희 통제. 알겠어요. 빨간색 안쪽에 있으면 되죠? 안쪽. 알겠습니다. 여기. 이쪽에 안쪽에 있으세요. 아, 안쪽에 보이지 않죠? 왜냐면 50m 전이나 저희가 경호구역이랑 여기서? 아니 어저께 윤석열이 가지도 않았는데 윤석열 가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아니 그거는 저희한테 하지 마시고. 네. 오늘 얘기만 하세요. 저쪽 안쪽 좀만 더 들어가 주세요. 저희 통제에 따라 주셔야지 저희가 그. 아니 원래 1인 시 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1인 제가 시가 지금 아니잖아요. 여기 통제를. 선생님 1인 시가 아니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피켓 어디 갔지? 이쪽 안쪽으로 조금만 더 뒤로. 아니 1인 시가 아니라면 더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경호구역 안에서는 1인 어디 정확하게 어디? 예. 여기? 네, 저 위쪽으로. 여기 안에? 됐죠? 네, 거기. 그럼 이제 저 방해 안 하시는 거예요? 방해 안 하죠. 아, 알겠습니다. 약속? 안 움직이시면 방해 안. 아, 여기서 안 나갈게요. 알겠어요. 네. 오다가 피켓을 떨어뜨렸어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9시 34분? 네, 9시 34분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드리지만 여기 경찰분들하고 경호하시는 분들은 진짜 고생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뭐 얘기를 들으면 되고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네, 만약에 그게 여기가 맞다 그러면 여기서 하면 되고요. 그거 갖다가 싸울 이유도 없고 물어보고 여기서 하세요. 여기서 하면은 제재 안 하겠습니다. 하면 돼요. 얼마 차이 안 나. 뭐예요? 저 앞이나 여기나 의미 없어. 그래서 얘기하시는 대로 들어주는 게 서로 편해요. 고생하시는데 다들. 하여튼 지금 시간이 9시 35분. 네, 9시 35분입니다. 만약에 지금 출근을 한다 그래도 지각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시간이 9시 36분입니다. 다들 뭐 우리가 안녕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었죠. 네. 아니 나오라 그래서 여기까지 왔잖아. 그러니까요. 네. 계속 여기서 촬영을 하실 건가요? 아니 50m는 상관없대요. 저기서 촬영하면 돼요. 50m 훨씬 넘지 않, 안쪽이지 않습니까? 아니, 중앙선에서 50m예요. 아니 보통 중앙선에서요. 아니요. 그럼 더 어디로 가요? 아 그리고 내가 여기서 촬영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여기 또 된다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왜 안 돼요? 어느 분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선 여기 담기하고 지금은 촬영을 못 하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제지하는 게 절로 지금 뛰쳐나갈까 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때문에? 아, 경험 위의 요소라고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제가 경험 위의 요소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실시간으로 촬영도 하고 계시고요. 실시간 촬영하는 게 문제가 있죠. 아, 그리고 지금 어떤 목적으로 촬영하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윤석열의 출근을 몇 시 하는지, 대통령이 몇 시 출근하는지 감시하는 거예요. 감시하신다고 하신 분 본인 자유시니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형제님 때문에 만약에 출퇴근이든 아니면 어디 지나가시든 대통령의 움직임이 지금 형제님으로 인해서 여기 화면에 잠기게 되고 그러면 만약에 네. 누군가가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선생님이 지금 정보를 공개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경우의 문제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만약에 청와대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아니, 없을 텐데.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럼 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동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똑같은 목적입니다. 네. 경호 구역으로 설정돼 있어요. 이 장소에서는 선생님 말씀대로 이런 촬영 행위로 인해서 정보가 네. 드러나면 아니 그러면 여기 있는 지나가는 차들 다 선생님은 그게 아니고 저 이걸 통해서 정치에 지금 알리고 계신 거잖아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촬영을 하지 말고 보세요 그냥. 네. 보시면 되잖아요. 아 그냥 볼 거면 못 하러 와요. 사람들이 같이 보면서 지금 우리가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리는 여기는 경호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이고요. 네. 여기 가요? 예. 중앙선 어떻게 여기 가요? 지금 아직 가지 않잖아요. 갈 때만 제재 카메라 끄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경호인력으로, 경호구역이라고 보면 대통령 관저에서 100m니까 여기는 경호구역이 아니죠. 지금 현재로서. 근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지나갈 선생님한테 때는. 선생님한테 구체적인 정보를 드릴 수는 없어요. 경호구역 설정된 지역 맞아요, 여기가. 대통령이 지나갈 때 50m니까 대통령이 지나갈 때는 화면 끄면 되잖아요. 혼자 없는 거 아니에요. 미리 말씀드리는 네, 그렇게 할게요, 그럼. 지나갈 때 끌게요. 이동하셔야 된다고요. 네, 지나갈 때 안 틀면 되죠. 그럼 되잖아요. 방향을 제 쪽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럼 저 앞에 있어도 문제가 없는 거네요? 우선은 여기서 대기를 하고 위에 요소가 말이 지금 저희가, 안 맞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선은 여기서 입기를 했으니까 여기서 계시고 아니 그러니까 뭐 하나도 안 맞는데 저희 통계 따라주세요. 아니 저는 대통령이 지나가는 시간을 저는 측정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저희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대통령 지나갈 때면 화면을 안기겠다니까. 그 정보를 여기에다 올림으로써 얼마나 위험한 뭐가 위험해요? 대통령 몇 시에 출근? 기자들도 그런 거 충분히 뉴스에 나오고 그래요. 몇 시에 출근했다. 그 정도가 왜 안 돼요? 지금 위협한다는 거는 내가 대통령이 어느 지나가는 걸 따라간다는 게 아니라 요 앞에서 지나가나 안 지나가나 그거를 지금 보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위험합니까? 그리고 얘기하신 것처럼 여기는 녹음을 하려고 하신 거지 이걸 촬영을 하려고 아 그래서 안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저쪽 보고 있어요. 이쪽 안 바라보는데 그게 뭐가 문제죠?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돌리는 순간 발도 조작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안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아, 선생님 말씀을 저희가 어떻게 믿어요? 아 그러면 내가 경찰분 말을 어떻게 믿어요?
제가 협조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왜 이동을 해야 되나? 이동하시라고요. 이동하는 거 여기 있는 건 제 자유예요. 그리고 지금 카메라 방향도 제 쪽으로 있고. 만약에 그러면 카메라 방향을 차들이 내에서 하셔야 되는 거. 그럼 내가 어겼을 때 그때 얘기하시면 되죠. 지금 그래서 이동하라고 지금 어기고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기 왜 어겨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여기가 네, 경호구역이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여기가 100m 아니에요? 아니에요. 100m 여기가 100m 아니라고요? 아니어도 여긴 경호구역이 맞아요. 무슨 소리예요? 여기 지나갈 때 그때부터 경호구역이 되는 거죠. 아닙니다. 이동하세요. 이동 못해요. 이게 어떻게 법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이동하시라고요. 왜 이동해야 되죠? 아니 어디 소속이세요? 이동하시라고요. 누구세요? 경상도 경북과장입니다. 경북과장이요? 예, 이동하세요. 여기는 지금 현재는 경호구역이 아니에요. 경호구역 맞아요. 그러면 경호구역을 내가 어겼다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럼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니 이동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벌이 아니죠. 아니 이동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내가 분명히 내 안에는 경비가 즉시 강제를 할 수 있어요.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즉시 강제? 즉시 강제. 즉시 강제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제가 여기서 이동시킬 수 있어요. 왜요? 어떤 법으로? 대통령 경호의 법률에. 경호의 법률에 여기가 경호구역인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시위가 집회가 가능하죠?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집회가 가능한 곳이에요? 예를 들어서 집시법이라든지. 선생님하고 제가 지금 말씀하려고 오신 게 온 게 아니고요. 네. 경호구역이니까 이동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로 이동하나요? 50m 바깥으로 나가세요. 50m 밖에 어딘데요? 중앙선에 50m 밖에가 여기는 안 된다는 말씀. 어디를 가시든 선생님 자유시지만 여기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어디를 가면 또 거기는 안 된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지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50m 밖으로 나가세요. 50m 밖이 어디냐고요? 저쪽 이태원 쪽으로 가주세요. 이태원 쪽으로. 이태원 쪽 가면 만약 여기로 가면 또 거기도 경호구역이 될 텐데? 근데 걸로 안 가나 보다. 그럼 일로 가나 보구나. 이동하시라고요. 이동할게요. 저 제 차로 가겠습니다. 차? 네. 밑에 차로. 제 차로 가죠. 이쪽으로 가시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네. 주자가 없어요. 50m짜리 주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싸우러 온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중요한 거는 9시 42분. 네, 9시 42분. 밑에 있어요? 네, 밑에 있어요. 가시게? 갈게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안 따라오셔도 돼요. 갈게요. 아니, 그래도 하는 거 보고. 알겠어요. 어쨌든, 갈게요. 아유, 경찰분들하고, 경호하시는 분들하고 싸울 이유도 없고요. 맞습니다. 제가 뭐, 기분 나쁘신 거 아니시죠? 아, 아닌데. 저 분명히 얘기 저희 할 지켰어요. 일이고, 선생님도 뭐 저도 그냥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건데. 이유가 있어서 오셨겠죠. 아 근데 경찰이 자꾸 저를 따라다니는 거에 대해서는 경호구역이기 때문에 따라다녀도 되는 거예요? 네. 아 경호구역이기 때문에? 그쵸. 알겠어요. 아 이거 말고요. 차량으로 저를 자꾸 따라다니더라고요. 차량으로 안 따라다닐 텐데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알겠어요. 내가 또 경찰도 저기 와 있잖아. 경찰 와가지고 내 차에 지금 아, 그거 이게 그 뭐야 이게 불법 딱지 내가 얘기했잖아. 예, 네, 저희 경찰들이, 아니, 불법 주정차로 경찰이 4명이 와 있는 건 뭐예요, 저기. 아니, 그 내 차가 저기 있는 것도 어떻게 알고 저기 왔어? 모르죠.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아, 알겠어요. 아, 옆에 계시니까 얘기하는 건데. 아, 네. 네. 경찰이 4명이 왔어요, 4명이. 예. 네. 아마 주차 딱지 딸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예. 네. 4명이 왔어요, 4명이. 뭐 저거는 뭐 어쩔 수 없지. 뭐 만약에 주차 위반이라고 딱지를 떼신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뭐 할 말 없어요. 근데 어떻게 왔지? 아 대단하다 진짜. 와. 아니 뭐 경찰이 4명이나 오셨어요. 운전자님이세요? 네. 여기는 알겠어요. 딱지 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네 명이 아, 안녕하세요. 아 이거는 뭐 관련해서 통보가 될 겁니다. 알겠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할 말 없어요.
그리고 네. 네. 하고 네 명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아니 딱지를 네 명이 사서 떼는 경우가 있어요? 알겠어요. 아휴 참 웃음이 나오는데 한심이 나온다. 한심 소리가 나온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어쨌든 공권력이 여러분들 이렇게 사용이 되면은 네 뭐라고 뭐 테러범이야? 갈게요. 네. 와 대단하다. 대단해. 예, 대단하다는 말밖에 내가 안 나와. 제가 얘기했죠? 분명히 보고 있다가 주차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서 경찰이 와가지고 이렇게 딱지를 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뭐 한다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CCTV 역할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웃음밖에 안 난다. 웃음밖에 안 나. 네. 웃음만 나와. 네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윤석열 출근 안 했다라고 아까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중요한 건 윤석열을 찍든 안 찍든, 네, 윤석열이 출근을 안 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시간이 몇 시죠? 9시 47분. 네, 뭐 지금 또 움직이는 사이에 출근을 했을 수도 있고, 윤석열이 출근했다, 안 했다. 지금 현재로서는 확인을 못 하고요. 중요한 거는 가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점 이제 제지가 심해지는데, 과연 이게 윤석열이 대통령이 몇 시에 출근하는지, 과연 대한민국 안보에는 공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뭐가 그렇게 문제라고 이렇게 난리인지 모르겠어요. 우선 경찰들이나 뭐 공무원들은 시키니까 하는 거겠지만, 참 마음이 아프네요. 네. 지금 대통령의 경호 차량들이 지금 가고 있어요. 네. 오늘 뭐 어딜 저렇게 가는지 경호 차량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지금 이것도 경호 차량이거든요. 신형 에스컬레이터 뽑았구나. 아마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계속 경찰차가 또 따라오고 있습니다. 신호 위반이나 뭐 깜빡이라도 안 키면은 무조건 아마 딱지를 뗄 거예요. 워낙 저는 교통 신호를 잘 지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조만간
또 왜? 또 왜요? 잠시만 점수 주죠. 왜요? 잠시만 점수 해주세요. 아, 왜요? 운전 중, 운전 중에 영상 주행장치 조작 있다. 예, 그거 관련해가지고 확인할 게 있어서. 조작 안 했어요. 제가 얘기했죠? 또 시작됐다. 실례합니다. 저도 제가 하는 일이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조작 안 했어요. 네, 일단 그래서 영상 주행장치 관련해가지고 제가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네. 아니, 영상장치 예, 주행 중 조작 예, 조작 안 했습니다. 예, 제가 네.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네. 멈춘 상태에서 제가 아까 분명히 이렇게 따라서 CCTV 역할을 할 거라고 네. 하면서 지금 틀어놓은 거지 지금 아무것도 이게, 만지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예 지금 블랙박스처럼 지금 실시간으로 촬영을 하고 계신 거라고요? 촬영만 하고 잠시만요. 있는 거지 예.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일단은 잡아놓고 보는 거죠. 일단은 잡아놓고 본다. 일단 주행하시는데 제가 붙잡아서 죄송한데요. 저는 확인을 하려고 예, 근데 그 운전 아시다시피 운전 아 그래서 예. 아예 조작도 안 했고요. 예, 예. 만지지도 않았어요. 제가 분명 얘기했잖아요. 저번에도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운전 중에 주행 영상 장치를 조작하시면 도로 투법 49조에 의해 가지고 범칙금 6만 원 그리고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네. 그거 유념하시고 운행하시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례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영상 해주신 분들과 박정경입니다. 가도 되죠 이제? 예? 가도 되시고 이제 저희가 단속 그게 선생님이 그 마주치는 영상 있잖아요. 그 영상 49조 1항 도로교통법 49조 1항 11호예요. 이게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그러니까 그 영상이 선생님 쪽으로 보면 마주쳐도 네, 단속 안 마주칠게요.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은 이렇게 안 하셨는데 그 몇 분 전에 하셨잖아요. 안 했어요. 그게 나와 있어요. 선생님 라이브 방송이라서. 아까 멈췄을 때하고 안 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잡으셔야죠. 지금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저를 아예 표적하고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지금 내부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안전을 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네. 네. 안전을 운전하십시오. 이게 바로 표적이에요. 따라다니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조리돌림 하고 있는데 그쵸? 네 다시 하겠습니다. 자 출발. 전국민 안전운전 네 블랙박스를 보고 계십니다. 신호도 철저히 지키고 깜빡이도 제대로 켜고 네. 계속 경찰이 쫓아오는지 한번 볼게요. 나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 나 이제 이재명 당대표님 거기 법원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한번 한 바퀴만 더 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자꾸 쫓아오는 거야? 경찰들이 계속 저를 쫓아오면서 내가 혹시라도 신호 위반을 할까? 너는 뭐 그런 걸로 이제 단속을 하기 위해서
오고 있죠. 당분간 이쪽으로 오지 맙시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보여주기 싫다 이거죠. 하지마. 보여주기 싫어. 그만 지져. 조용히 해. 저항하지마. 무릎 꿇어. 그냥 던져주는 것만 받아 먹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요. 우리가 계속 저항하고 외치고 싸워야지만, 그래야지만 바뀔 수가 있어요. 지금 오늘은 진짜 윤석열이 나오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고요. 네, 지금 곧 아마 10분 안에 나올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저항하지 않는다 그러면 경찰이 무섭다 그래서 지금 뭐 오늘 또 딱지 하나 뗐죠. 그리고 뭐 거의 반 협박당하고 있고, 거의 뭐 사찰 수준에 지금 당하고 있고, 쫓아다니면서 얘가 불법을 저지르나 저지르지 않나 그런 것도 확인하고 있고, 네. 뭐 집에 쫓아올까봐 또는 또 다른 걸로 이유로 뭐 잡아들일까봐 뭐 설사 뭐 구속시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구속되거나 제가 잡혀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싸워주셔야죠. 여러분들이 저항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싸워주셔야 됩니다. 지금 시각 9시 56분 지금 경찰이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현재 출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출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경찰 오토바이가 계속해서 저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도로가 깨끗이 정리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윤석열이 출근하는 모습을 봤지만 실제로 윤석열 차량이 없었고 바로 윤석열이 타지 않은 처음 보는 뭐 벤츠, 은색 벤츠 차량이 경호 인력들 차량 사이에 껴서 대통령실로 출발하는 모습을 어저께 확인을 했죠. 네, 지금 뒤에도 계속 경찰이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가 윤석열의 공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호를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네, 뭐 경찰이 따라다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불만은 없어요. 여기는 적어도 경호구역이라고 친다고 보고요. 그러나 만약에 그 밖에서 경찰들이 따라다니거나 만약에 계속 그런다 그러면 그거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고,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도 불쌍해. 매번 이렇게 출퇴근할 때마다 신경을 써야 되고, 지금 막 많은 경찰 인력들, 저 경찰은 저기 있는 경찰분은 다리가 다치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부스를 한 상태로, 이제 멈춰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기부스를 한 상태에서도 저렇게 쫄깃거리시면서 서 있는 모습도 참 안타깝고요. 저기서 경찰 오토바이 4대가 계속해서, 네.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또 뭘로 정지하는가요? 그럼 이번에 또 뭘로 잡아 놓자 볼게요.
이번에 또 뭐예요? 어느 쪽으로 가시는 거죠?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오른쪽 어디? 우측으로 빠지신다는 거예요? 네. 거기서 잡으시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잡으시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그냥 서 있어요? 네. 지나갈 때까지 서 있어요? 아니, 운행을 하시면 목적지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특별한 목적지가 없으시다면은 저는 이제 제가 하는 일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계시는 것도 저, 예. 아, 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뭐 목적지는 저는 여기 지금 돌다가 이제 곧 법원으로 넘어갈 거예요. 근데 왜 이유가 뭔데요? 그럼 계속 배회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여기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예. 윤석열 대통령이 몇 시에 출근하는지 그런 걸 확인하고 싶어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걸 알리기 위해서 있는 거고요. 그 위에 목적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얘기했듯이 지금 수많은 경찰분들이 지금 저를 따라다니면서 자꾸 이렇게 잡고 있는데 제가 뭐 지금 뭐 위협을 했어요? 뭘 했어요?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위협을 했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해 주세요. 예. 지금 운전자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예, 말씀하셨다시피 대통령님 출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실시간으로 유튜브 방송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예, 예. 그거 관련해 가지고요. 예. 지금 예, 경호 안전에 예, 지금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 돌아다니시는 거 제가 방송하는 걸 갖다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지금 더 이상 이동을 하시면은 제가 아니 특정한 장소로 이동을 하신다면은 제가 정지를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냐? 예, 대통령의 경호 안전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예. 만약에 우측으로 우회하셔가지고 쭉 빠지신다면은 그거는 제가 뭐라고 안 할게요. 예, 근데 아시다시피 여기 한남 오타에서 유턴해가지고 가시면은 그거는 제가 제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는 예, 대통령 경호법 관련해가지고요. 예, 경호 안전 예, 관련해서입니다. 예, 그리고 그거는 저희 경찰관 예,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딱 싹 깔려있는 경찰관들이 예, 그것 때문에 하는 예, 일입니다. 예. 아니, 근데 내가 예. 물어보고 싶은 게 내가 지금 방송도 켜져 있고 물론 뭐 경찰분들 네, 입장에서는 네, 이해가 되는데요. 네. 이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제가 하는 일이고요. 저는 또 제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예, 운전자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요. 저는 지시에 의해서 예. 잠시만요. 한 바퀴 돌고 오시죠. 네, 네, 네. 한 바퀴 네. 차라 돌고 오세요. 네. 네. 운전자님, 차를 좀 더 뒤로 빼시거나 아니면 우회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목적지로 이동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심장이 벌렁거려가지고 아 이런 경우 처음 받아가지고 담배 하나요? 쭉 갈게요. 이거 무전 이동하시죠. 어느 쪽으로 가시나요? 유턴해가지고요.
반포대교 타고 갈게요. 됐죠? 쭉 지금 올라가신다는 거죠? 유턴할 거예요. 유턴에서 반포대교 타고 갈 거라고요. 이태원 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갈게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아, 또 왜 그래? 아니 반포대교로 가겠다고요. 안됩니다. 안됩니다. 왜 자꾸 저를 구속으로 모는 거예요? 경제하시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목적지가 있어서 간다 그랬잖아요. 목적지 좀 이따 가세요. 네. 도대체 하시는 거예요? 저도 제가 하는 일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어요. 제가. 알겠어요. 여기 있다가 갈아할 때 갈게요. 됐죠? 네. 그리고 저 됐죠?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어요. 더 이상 말씀 안 알겠습니다. 앉아 있어도 되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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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이거 하는 게 되죠. 네, 지금 시간이 10시 8분. 네, 지금 경찰들이 제지를 해서 이 골목길로 끌려와 가지고 여기서 멈춰 있습니다. 제가 여기 멈춰 있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겠죠. 이제 윤석열이 지나갈 때가 됐다 라고 보면 되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하나 둘 셋 네 명의 경찰에 의해서 지금 현재 저는 이곳에 갇혀 있습니다. 저는 진짜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쳐가지고 이제는 그 반포 쪽으로 거기 서초동을 가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경찰들이 제지해가지고 제지한 이유는 그거겠죠. 윤석열이 출근하기 전까지 너 여기 있어라. 출근하고 가라. 말은 못하죠. 왜냐면은 윤석열이 출근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경호 인력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위에서 시키니까 지금 방송을 보니까는 잡아놔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어저께 윤석열이 51분에 출근했는데 왜 자꾸 이렇게 여태까지 한 20번이 넘게 이런 방송을 해봤는데요, 오늘 왜 이렇게 잡냐라고 얘기를 하면 어제 윤석열이 출근하는 모습을 찍었는데 윤석열의 차가 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경호 차량만 갖고 윤석열이 출근한 듯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어저께는 윤석열 차량이 동행하지가 않았다는 거.
서울청 사기동사소 대소변사라고 합니다. 아, 또 왜 오셨어요? 아, 예. 최근에 공호에 관한 법률 대상이 변호기 때문에 또 실시간 촬영도 좀 금지되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금지해 주십시오. 아니요, 저희를 보고 있는데 왜? 좀 차에 들어가 있을게요. 네, 차에 들어가십시오. 여기서는 촬영 불가하시고요. 차에 들어가십시오. 잘 들어가겠으면 됐죠? 네. 네. 군대님 이동하시면 네. 아, 안 할게요. 예, 안 할게요. 네. 네. 에휴, 무슨 내가 무슨 뭐 범죄자? 나 이 경찰이 지금 뭐 다 수십 명이 와가지고 지금 이곳에서 보는데 어저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윤석열이 출근할 때 윤석열이 차량이 출근 차량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윤석열이 타지 않은 차량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내가 어저께 그거를 찍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렇게 경찰들이랑 경호인력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우선적으로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어제 확실히 출근을 9시, 8시 51분에 출근했던 모습, 그 모습에 윤석열 차량이 없었고, 제 3자의 차량이 경호를 받으면서 출근했던 모습이 아마 그게 좀 큰 문제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경찰들이랑, 네, 윤석열 지금, 아, 네. 윤석열이 드디어 지금 출근을 하는데요. 에 몇 시에 출근하냐면 지금 시간이 10시 12분 네 윤석열 차량이 현재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12분이죠? 네 10시 12분인데 여러분들 한남대교를 갈지 아니면 꺾어서 갈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현재 윤석열은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들이 뭐 블랙박스도 다 막고 지금 다 막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 뭐 제 영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갔죠? 가도 되죠? 됩니다. 갈 길을 막아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하는 일이니까요. 이해합니다. 네, 이제 갈게요. 네, 많았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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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그냥 조용히 방해하지 않고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윤석열과 저항을 해야지만 빨리 퇴진시킬 수 있고 탄핵시킬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면 계속해서 여러분들도 탄압될 수가 있고 저도 마찬가지고 네, 뭐 이재명 당대표님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구속될 수 있어요. 우리도 구속될 수 있고 네, 하여튼 얼씨구님. 와, 오늘 완전히 쪼아붙이더만, 그 새끼들이. 그럴 수밖에 없지, 뭐. 딱 걸렸으니까. 스타렸네, 스타렸네. 아유. 거기에서 악의 기운이 막, 그 만화에서 보면은. 그 뭐야, 나중에 뭐 영상법이니, 뭐, 한 놈. 뭐. 아유. 그 뭐, 무슨 법이야, 그거? 몰라요, 저도 뭔지. 그걸 뭐래. 그냥 뭐 다 그랬대. 갖다 붙이는 거야? 네, 그래 다 갖다 붙이는 거야. 영상 조작법. 아니 오늘 어차피 얼씨구님도 방송을 계속 아까 참여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어떠셨어요? 아침에 잠깐 차에서 봤는데 네. 별지랄을 다 하더라고. 뭐 5미터 몇 미터 둘 다 갖고 오라 그래. 저쪽이 5미터인지 어떻게 알아? 네. 이게 가면 내가 그 한두 번 당해 나도 요 쓰면 저쪽으로 가라 하고 나 둘 다 갖고 오랬지. 그게 현실이다. 근데 네. 고분고분하게 이렇게 하면 나는 또 해줘. 근데 네. 아까처럼 금방지게 시금방지게 하면 나는 버틸 거야 나는. 그래요? 법도 없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 갖고 갖다 붙이고. 맞아. 그게 현실. 성년아 넌 끝이야 이 새끼야. 알았어? 얼마 안 남았어. 네 마누라도 끝이야. 주가 조작범 범죄자는 감옥에 간다. 간다. 그게 진리야. 네. 감사합니다. 어우 속 시원해. 네, 이게 현실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도 이제 집에 가서 밥 먹고 고양이 병원도 데려다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용기 있게 겁먹지 않고 이렇게 방송을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그래도 오늘도 또 이렇게 제이컴퍼니를 시청해주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또 후원해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열심히 끝까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을 끌게요. 가서 끊으세요. 네? 아, 네네네.